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대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그 초전법륜경 그리고 무아의 특징경이 어떻게 경장과 율장에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비구가 전부 다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 그리고 전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부처님은 빈비사라왕과 수행을 할 때 약속을 했던 그러한 부분을 지키러 이제 왕사성으로 갑니다. 빈비사라왕은 부처님 당시에 가장 큰 두 나라인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있었는데 마가다국의 왕이 바로 빈비사라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거룩해서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만약 수행자여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나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다섯 제자를 아라한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왕사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법선언문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러한 문구가 나오죠. 나 또한 우르벨라의 세나가미로 가리라. 바로 그 말이 우르벨라가 바로 메라난자 강 부근에 있습니다. 바로 왕사성 부근이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과 약속을 지키러 이제 다섯 비구를 아라한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무 밑에서 쉬는데 가다 보니까 바라나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라나시는 왕사성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바라나시가 그 바루나와 아시라는 두 신이 사는 곳이 바로 바라나시라는데 바루나와 아시 이 두 자를 합쳐서 바로 바라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나시에서 큰 부자인 바로 야사가 야사도 보면 부처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계의 궁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여자와 그리고 많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나시의 최고의 부자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야사가 한날은 이렇게 잠에서 일어나 보니까 그 밤에 예쁘던 그 여자들이 침을 흘리고 있고 막 이렇게 허벅지 살을 보이면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사가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아, 괴롭도다 괴롭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뛰어가니까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는 바로 나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아시고 그 괴롭다라고 하는 야사를 부릅니다. 야사여 그러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여기에는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다. 야사야 이리 와서 앉아라. 내가 그대에게 가르침을 설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괴롭다고 막 달려가는 그러한 야사를 부처님께서 야사를 불러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설법하시는 내용이 우리 경과 또 다릅니다. 우리 경에는 야사에게 사성지에 대한 법문을 했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장에는 보면 첫 번째 야사에게는 보시에 대한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의 중요성 그리고 보시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행을 잘 지킬 때 너가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도둑질이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항상 불안하겠죠. 경찰차가 옆에 집만 지나가도 나 잡으러 오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계를 잘 지킬 때 행복하다는 바로 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염과 감각적 욕망을 버림에 대한 공덕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바로 사승제에 대한 법문을 하십니다. 사승제에 대한 법문은 제가 초전법륜경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사에게 바로 이 다섯 가지
보시에 대한 공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욕망을 버림에서 오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하신다. 이게 바로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경장에는 야사를 만났을 때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율장과 경장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사가 바로 이러한 법문을 듣자마자 청정한 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야사 또한 꽃년다와 같이 연기법을 발견을 하게 되고, 무엇이든 생겨나는 것은 소멸하고야 만다는 재행무상과 연기법을 깨달아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사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옆에다 두고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야사의 아버지가 야사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큰일이 났죠. 그래서 야사 아버지가 야사를 찾으러 이렇게 또 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안으로 보시니까 야사의 아버지가 또 찾으러 와요. 또 찾으러 오니까 잠깐 여기서 부처님이 신통력을 보입니다. 어떠한 신통력을 보이시는가 하면, 야사가 바로 부처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앉아 있더라도 야사의 아버지의 눈에는 야사가 보이지 않도록끔 하는 신통력을 씁니다.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가 야사를 찾아서 막 헤맬 때 부처님이 야사 아버지를 부릅니다. 불러서 야사에게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물론 옆에서 야사는 듣고 있는데 야사의 아버지는 보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똑같이 보시에 대한 공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야사에게 했던 법문과 똑같이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사 아버지도 무슨 수행자도 아닌데도 바로 야사 아버지에게도 청정한 눈이 생깁니다. 야사의 아버지가 최초의 남자 제가 신도자이면서 제가자가 되는 겁니다. 야사의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세종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바로 상기이죠. 그 당시는 성단이 아직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행자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불법성, 성이 스님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모임 상가입니다. 그래서 붓다 담마 상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그 당시는 성가가 없었기 때문에 수행성의 참모임에 귀의를 합니다.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해서 상기를 최초로 제창하고 최초의 부처님의 제가 신도자가 되는 분이 바로 야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야사의 아버지가 바로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고, 야사가 해탈을 해서 아라한이 됨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는 수행자 5명, 동료 수행자 5명,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야사를 포함해서 드디어 이 세상에는 7명의 아라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초의 이제 여자 제가 신도자는 도대체 누구냐? 바로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처가 되겠습니다. 부인이 되겠습니다. 야사의 아버지가 야사를 찾으러 가서 안 오니까 야사의 어머니와 처가 또 이제 찾으러 막 이렇게 다니죠. 다니다가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천안으로 보니까 오고 있으니까 야사의 부인과 야사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또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에 대한 공덕, 그리고 계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각적 쾌락과 욕망의 위험성, 그리고 이 감각적 쾌락과 욕망을 여임해서 오는 공덕,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무슨 성근이 있었든지 바로 청정한 눈이 생겨서 모든 생겨나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청정한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부처님에게 바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귀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세종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아직 승단이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승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소서 해가지고 상기를 제청한 최초의 여자 제가 신도자는 바로 야사의 어머니와 바로 야사의 부인이 되고 최초의 남자 제가 신도자나 제가자가 되는 것은 야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 첫까지 찾으러 갔는데 오지 않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야사의 4명의 친구들이 또 야사를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부처님은 한 군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자꾸 몰려오죠. 이렇게 야사의 친구 4명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비말라, 수바후, 뿐자나, 갑반삐띠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야사를 찾으러 오니까 부처님이 또 이 4명을 이리로 오너라 해서 그 5가지 보시에 대한 공덕, 계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예임해서 오는 공덕, 그리고 사승지에 대한 법문을 함으로써 이들에게도 바로 청정한 눈이 생겨나서 무엇이든 생겨나는 것은 소멸한다는 연기법과 재행무상을 바로 깨닫습니다. 아라한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구조계를 바로 줍니다. 이게 바로 율장과 경장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구조계를 바로 받고 드디어 이 세상에는 11명의 아라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 부처님의 5동료, 부처님 포함 6분, 그리고 야사 7명, 그리고 야사의 친구 4명 해서 드디어 이 세상에는 11명의 아라한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친구 4명, 친한 친구 4명조차 오지 않으니까 50명의 친구들이 또 찾으러 오는 겁니다. 또 찾으러 오니까 부처님이 이리로 오너라 또 이렇게 해서 이 50명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50명이 동시에 바로 아라한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부처님께서 이 50명의 야사의 친구들에게 구조계를 주죠. 그래서 드디어 이 세상에는 바로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났을 때 바로 부처님께서 그 유명한 전법선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전법선언은 언제 들어도 항상 좋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훌륭한 법을 전하러 떠나라. 나 또한 우르벨라 세나가미로 가리라. 진짜 전법선언은 언제 들어도 들을 때마다 항상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섯 제자와 그리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6분 그리고 야사 그리고 4명의 친구 11명이 되었을 때 50명의 친구가 다시 와서 61명이 되었을 때 바로 전법선언을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왜 우르벨라 세나가미로 가리라 라고 했는가 하면 빈비사라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법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한 숫다니 빠따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전법선언이 야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야사와 야사 친구들이 61명이 아라한이 이 세상에 생겨났을 때 바로 전법선언을 부처님이 하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